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여러분의 체육 선생님 토마스 강입니다. 자, 요번에는 줄넘기 잘 못하시는 우리 왕초보님들, 그리고 좀 점프나 아니면 종아리 운동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소개할 제품인데요. 예전에 좀 인기가 많았었던 요 스테퍼로 하는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요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수업 의뢰가 이제 달리기하고 줄넘기인데, 줄넘기가 더 많이 있으므로 이제 줄넘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, 줄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한데, 그중에서 발이 되게 중요해요. 점프, 도약이 되게 중요한데요. 도약 운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뭐 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, 뭐 계단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, 물론 요새 우리가 다 아파트에 되게 많이 살고 안 그런 계신 분도 계시지만, 그래서 계단이 많이 있어요. 계단을 위해 가지고도 할수 있지만, 계단 없이 그냥 간단하게 요 하나 툴로만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 있는데, 첫 번째 운동은, 자, 줄넘기 앞으로 하잖아요. 자, 발 보시면 발을 이렇게 모아주세요. 모아주시고, 자, 여기서 이 스테퍼를 가로로 놓으시고요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연속으로 계속 해주는 겁니다. 자, 개수는,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 하시면 좋고요. 예를 들면은, 내가 맥시멈이 한 20개 할수 있으면은, 7개? 8개씩 끊어서 세트로 나눠서 연습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, 근데 내가 원래 운동했었던 분이고, 이제 만약에 시합 나가고 뭐 이러신 분들은, 거의 그 날짜에 맞춰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으면 거의 맥시멈을 채우셔야 되고, 아닌 분들은 좀어 그거보다 적게 해도 상관없어요. 자, 두 번째 운동은, 자, 발 번갈아 가면서 옆으로 뛰는 건데요. 이거 직접적으로 이제 줄넘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, 안 그래 아무래도 이제 발목이랑 이런 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자, 첫 번째, 자, 오른발이나 왼발 첫 번째 위에다 올리고, 자, 여기 이제 스테퍼 위에 있었던 다리가 바닥으로 내려가고, 자, 아래에 있었던 다리가 위로 올라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주의하실 점은 발 바닥으로 다 밟으면 안 돼요. 항상, 자, 요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. 자, 하나, 사뿐사뿐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드립니다. 와, 멋지십니다. 네, 밖에 다니실 때 항상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셔야 돼요.